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준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강의를 한다는 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이라던가 정보라던가 또 여러 가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가르치거나 또 전달하는 사람, 이 강사가 훨씬 더 많은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걸 전달하는 스킬들도 필요합니다. 저는 주로 만나는 분들이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하거나 또는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강의를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질문을 듣습니다. 강사님, 강의는 어떻게 하면 잘하죠? 강의 자료는 어떻게 만들죠? 그리고 강의를 준비할 때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늘 고민하고 또 저도 그런 것들을 해오고 해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강의 컨텐츠를 만들거나 전달할 때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강의가 되려면 아 듣는 사람이 좋은 강의였다, 아 이 강의 진짜 훌륭했다 라는 순간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딱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유익해야 돼요.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맞아, 나한테 진짜 필요한 내용이야, 그래 하면서 유익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겠죠. 요새는 이제는 막 메타버스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뭐 NFT 이런 것도 많고요. 그런데 물론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너무 생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들이나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정보,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도 정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선입관을 깨는 내용들 있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선입관을 확 전환시키는 그런 정보들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 무릎을 탁 치면서 진짜 유익해, 정말 필요했어 하는 그런 정보가 담긴 것.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와 사례와 지식들이 잘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강사의 강의, 또 여러분들의 강의가 그 훨씬 더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출처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또 그거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요새 이제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또는 HRD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해, 그리고 게더타운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만의 교육장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그걸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저는 그걸 알려드려야 되는 강사이기 때문에 듣고 있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10배, 20배 이상은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했고 또 많은 투자를 했죠. 그만큼 정보가 있어야 된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공감이 돼야 돼요. 딴 사람 얘기, 딴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좋은 훌륭한 지식이더라도, 정보가 있더라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맞아, 저 내 얘기야, 그래 내가 저랬었어 하면서 공감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강사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례라던가 이야기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요, 정말 다양한 업종의 분들, 연령대, 그리고 성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늘 같은 내용, 같은 사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고 좋은 강의가 되려면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 정말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부류들, 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제일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사례만 들어도 강의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금융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법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앞으로 이제 금융 관련된 재테크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례들도요, 금융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들어드리면 좋아요. 여러분 이런 교육 하시죠? 이런 거 교육하실 때, 이런 주제에 교육하실 때는 어떻게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금융교육에 관련돼서 사례를 들어드리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사례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갑자기 게임 회사의 강사들 사례를 드린다거나 갑자기 다른 뭐 자동차 회사의 사례를 든다거나 그런 사례보다 훨씬 더 본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또는 비슷한 업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훨씬 더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강사들은 필요해요. 어떤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분들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전에 사전에 교육 담당자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이죠? 이 교육을 왜 들으시죠? 뭐 때문에 들으시죠?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걸 향상시키고 싶으세요? 아, 그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인원수는? 그리고 이 교육을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이세요? 아, 예전에 들어보셨어요? 아, 그때 그러면 어떤 교육 사례나 이런 걸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공감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져요. 이제 사내 강사분들은 교육생들이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부류들이. 그런데 프리랜서 강사들은 이런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요? 어떤 분들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업종의 분들을 우리가 찾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공감의 요소들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테나가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신문, 기사, 인터넷, 뭐 홈페이지, 뭐 다양한 이런 검색 포털 사이트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영업사원들 교육할 때 이 사례를 들으면 좋겠다. 아, 내가 뭐 현장에 계시는 뭐 접점 콜센터 직원들을 고객 응대 교육할 때는 이런 사례를 들으면 훨씬 더 공감이 되겠다. 이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평상시에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첫 번째는 정보, 두 번째는 공감이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흥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약간 재미예요. 세스 고딘의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 혹시 보세요? 그 책이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은요. 결론은 약간 이런 거예요. 똑같은 누구나 다 어디서든 들어본 정보를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지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전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같은 정보더라도 이것을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차를 타다가 농장에 있는데 막 다 갈색들의 소가 막 수십,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마리가 보랏빛색 소가 있네? 그럼 우린 거기에 눈이 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강의를 기억에 남거나 색다르거나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또는 매력적인 방법으로 재미 또는 흥미 요소를 더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익하고 또 공감되는 요소가 있더라도 이런 흥미와 재미 요소가 잘 들어가야지 훨씬 더 생생히 기억에 남고 더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 강의를 전달할 때 또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지? 너무 뻔한 방식으로 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바꿔보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공부도 많이 필요해요. 다른 강사님들은 이 같은 교육을 어떻게 전달하지? 아,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아, 그리고 내가 교육생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해보고 싶다. 아, 이런 것들은 이런 아이스브레이킹이나 게임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넣어서 교육을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요. 점점 여러분들만의 강의, 방법들, 흥미, 재미 요소가 쌓이고 쌓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 강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이제 좋은 강의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좀 정리해드렸어요.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공감. 세 번째는 흥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의 강의에도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내 강의에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고민을 해보시는 영상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